제가 이지선님에게 좋은 팁을 드릴게요. 판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지금 단계는. 그 기간을 정하세요. 내가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잡을 하려고 그러면 배워야 되잖아요. 대학 4년 다녀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사람들 되게 급해요. 바로 뭐가 되는 줄 알아. 내가 식당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식당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국 맛집을 다니면서 맛을 보고 공부하고 레시피를 돈 들여서 사고 그걸 또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프랜차이즈 딱 돈 주고 해줘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에서는 돈 못 봅니다. 다 프랜차이즈 회사가 돈 벌지 내가 직접 고민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잘해요. 네. 세상을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편하게 하려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팔면 바로 사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6개월, 1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아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아, 내가 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화장품 강사가 되거나 내가 화장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용사가 되면 제일 많이 하면 뭐래요? 주변 사람들, 사람들 다니면서 무료로 머리 잘라주잖아요. 실수도 하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거보다 낫잖아. 내가 화장품을 이번에 새로 이렇게 런칭을 하거나 배우는데 내가 한번 시연을 좀 해볼게. 참 좋은 기초인데 내가 무료로 해줄게. 하고 실습을 하면서 막 떠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되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거잖아요. 나한테 팔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내가 용기가 생겨. 그리고 막 실습해주다 보면은 한 여러 명 하다 보면 하나 살까 안 살까 사람이 산다 또 그렇게 막 그냥 난 파는 마음이 없었어 그냥 이렇게 막 무료로 해주는 거야 그리고 막 실습하는 거야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건 너한테 팔려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연습하는 거니까 내 얘기를 잘 듣고 조언 좀 해줘 조언 좀 해줘 그럼 이제 열심히 들을 거 아니에요 조언해 주려고 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 이런 방법도 써봐.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본인의 그 이지선님의 얘기를 들어줄 거야. 긍정적으로 들어줄 거야, 그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야,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싸게 하나 줄래? 판다? 그러면서 요령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걸 아니고 막, 쟤한테 만나자마자 팔아야지, 팔아야지, 팔아야지. 이러면 이제 문을 이렇게 닫는 거야. 그리고 사이도 멀어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내가 그냥 공부한다. 그리고 세상에 미쳐놓으면 장사가 없어요. 우리 가게를 하려도 인테리어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기본적으로 내가 한 6개월 정도는 이 정도 돈을 쓴다. 벌기 전에. 네. 그 정도를 갖고 여유 있게 가셔야 돼. 그 다음에 벌어. 그러니까 이 벤처라는 게 뭐냐면 한 2, 3년 이렇게 바닥을 깔아야 하는 게 벤처예요. 회사가 열자마자 수익이 나는 일은요. 별로 없어요. 금방 망해요. 그러니까 개업발이라 하지 개업발. 개업발. 개업발은 몇 달 못 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투자라는 개념이 있어. 카카오톡이 1년에 몇백억을 썼잖아. 지금 돈 엄청 벌죠. 다 공짜로 풀었었잖아. 거기에 중독돼가지고 우리는 이제 안 쓸 수가 없잖아. 같은 거야.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괜찮아요. 제가 보기엔 잘하실 거예요. 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